성경에 보면은 3만 명이 나와. 3만 명. 네? 3만 명. 이름이 한 3만 명쯤 나오는데 그래서 성경이 지구상에 나온 책 가운데 등장인물이 제일 많은 책이요.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그러면 2등은 뭘까? 물어보는 내가 그렇지. 2등은 삼국지예요. 삼국지는 6천 명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3만 명 이름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준 사람이 몇 있는데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하나님이 바꿔준 사람이 있어요. 사울은 바울이라고. 그런데 아브람이면 어떻고 아브라함이면 어떤가 하나님 앞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본인에게는 그 이름을 바꿈으로 말미암아 삶의 변화를 주고 또 더 큰 축복을 주시고 또 죽을 사람을 살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름을 통해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함부로 짓지 말고요. 꼭 명심할 것은 이름의 뜻이 좋고 뉘앙스를 좋게 지으세요. 이름의 뜻을 좋게 짓고 뉘앙스를 좋게 지어라. 시작. 네, 그 뉘앙스가 참 중요해. 여러분 권투 시합이 붙었는데 아직 안 싸워봤지만 두 선수 이름이 하나는 최창철이고 하나는 이온유래 붙으면 누가 이기겠어? 그 얘기 하나만 하지 최에다 창에다 철을 무슨 수로 담그겠어? 치읓이 세 개 붙으면요 아이고 그건 뭐 셉니다. 그 이름이 이름만 들어봐도 벌써 세잖아. 그러니까 이제 창철이는 뭐 격투기나 권투 이런 거 하면 아마 잘할 거예요. 그죠? 최창철이가 목사를 하면 조금 어감상으로 벌써 이름하고 이게 안 맞잖아. 이게 뉘앙스가 그게 참 그렇다. 그래서 이 이름의 뉘앙스를 좋게 지라. 그 하나님 이름을 바꿔주는데 그래서 나온 말이 호랑이는 죽으면 호랑이가 이름을 남겨.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그 다음에 사람은 죽으면 그 말을 이게 뭔 말이든지 언뜻 듣지 말고 이걸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가만히 보면 호랑이의 삶은 결국 뭐라는 거예요? 가죽이라는 거예요. 가죽. 호랑이는 뭘 남기니까? 그렇지. 그러면 사람이라고 하는 건 삶이 결국 뭐라는 거예요? 이름이라는 거예요. 호랑이 일찍까지 거의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어요. 예, 막 뭐 산속에서 아무리 어흥대고 살다 보면 죽으면 그 짧은 생 끝나고 죽으면 뭐 하나 남겨놓고 죽는 거예요. 그냥 가죽 하나 남겨놓고 죽는 거예요. 가죽. 사람이 뭐 굉장한 것 같아도요 80-90년 살다 죽으면 뭐 하나 남겨놓고 죽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아브라함이 사는 삶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결국 지금까지 남아있는 건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름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름이. 예, 그래서 꼭 뭐든지 인생은 네 박자로 제가 보라고 그랬죠? 네 박자로. 삶도 아름답고 이름도 아름다우면 1등. 네. 삶은 힘들었는데 이름이 아름다우면 2등. 삶은 굉장한데 이름이 잘못되면 3등. 삶도 행편없는데다가 이름도 행편없으면 4등. 그렇지. 자, 1등부터. 삶도 아름답고 이름도 아름다우면 1등. 그렇게 시작. 삶도 아름답고 이름도 아름다우면 1등. 2등 시작. 그건 1등이지. 진짜 서울은 주의 은총이 많이 내리나 보다. 아니, 어떻게 그 머리 가지고 관악구에서 그래도 이렇게 잘 사시는지 나는 그런 것이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 지금 내가 하면서도. 이거는 진짜 주의 은혜고 우리 목사님들을 훌륭한 거야. 진짜 우리 목사님들을 훌륭한 거야. 이 어리언 양반들을 그래도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잘 인도하시는 주의 종들 잘 만나서 그래. 아멘. 응. 다시 정리해봐. 삶도 아름답고 이름도 아름다우면 1등 시작. 2등은 시작. 삶은 힘들어도 이름이 아름다우면 2등. 3등은 시작. 삶은 화려한데 이름이 잘못되면 3등. 4등은 삶도 개떡같고 이름도 개떡같으면 4등. 그러면 여러분은 몇 번이야? 아직 뭘로 짚어. 다 인생을 안 살아봐서. 근데 여러분 꼭 중요한 거는 잘 보세요. 호랑이가
호랑이가 호랑이보다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가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도 사람의 삶보다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이름이에요. 왜? 호랑이는 순간이고 가죽은 길지만 삶은 순간이고 이름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쪽 중심으로 사람을 이쪽 중심으로 사람이 살다 보면 돈의 귀중함이 알아서 뭐 돈 하고 살아. 그래가지고 돈만 된다면 뭣도 포기해버려. 명예도 다 포기해버려. 돈만 된다면. 참 인간이 어리석었어요. 예. 하나만 물어봅시다. 돈이 중요해? 건강이 중요해? 알긴 여수같이 잘 알아. 건강이 중요하다고 말은 해놓고 돈 번다고 뭐 다 쓰고 있어? 그 봐. 말은 그래. 돈보다 건강이 중요하다. 그래 놓고 건강 가지고 다 돈 벌어 놓고 그 돈 가지고 또 다 약 사 먹었대야. 그러니까 지혜가 뭐냐면 몸을 해할 만큼 써가면서 돈 벌으려고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네. 건강을 지켜가면서 돈을 벌어야지 건강을 잃어가면서까지 돈을 벌면 그 돈이 유익되지 않는다 그거요. 예, 그러니까 건강도 생각하면서 돈을 벌어야지 돈만 생각하고 저지 마라. 이해가 되죠? 예, 말은 뭐 어쩌고저쩌고도 명예고 뭐고 돈만 된다면 뭐 그냥 다 하지. 여러분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하면은 돈은 생겼는데 뭐가 잃어버리는 거요? 명예를 잃어버리잖아. 예, 명예를. 그래서 돈을 좀 생겼을지 모르지만 그 잃어버린 명예는 이름은 어디서 그게 어디서 그걸 거요? 그러니까 그게 수준이거든요. 그게 예. 그래서 돈이냐, 건강이냐, 명예냐, 예? 구원이냐, 이게 생명이란 말이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걸 고르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아. 뭐를 보면? 예. 여러분은 뭘 골라? 뭐니 해도 뭐니지 뭘. 말은 뭐 다 그럴듯하게 해놓고 뭐니 해도 뭐니요. 그런데 참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가 보세요. 잠언 22장 1절을 보세요. 찾을 것도 없어. 조금만 있으면 그냥 확 떠버려. 시작. 많은 재물보다. 가만있어봐. 여기는 돈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지금? 예, 네, 재물. 그러니까 많은 재물보다 그 다음에 명예를 뭐를 택해라.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나는 진짜 신기한 게 저 옛날에 어떻게 저런 걸 알고 저렇게 써놨는지 나는 읽으면서도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 네? 읽으면서 이름 되면 금방 알만한 우리 한국의 굴지의 부자가 어떻게 하여튼 잘못 돼가지고 약간 그 큰 집에 가 계실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거기다 이제 심심하시고 그러실 텐데 위안사무라고 성경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어른이 그 안에서 잠언을 읽었어요. 제가 며느리를 딱 갔더니 대뜸 저를 보고 한 첫 번째 뭔 얘기인 줄 아세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이거 진지하게 읽었으면 여기 안 와도 될 뻔했어요. 내가 이거 진지하게 읽었으면 여기 안 와도 될 뻔했어요. 내 얘기하잖아요. 안타까워서 그래. 안타까워서. 전도서 7장 1절. 전도서 7장 1절. 시작. 아름다운 이름이. 가만있어 봐. 아름다운 뭐가? 이름이. 그 다음에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아우 이게. 아우. 여러분은 놀래야 될 때 안 놀래면 내가 놀래. 잘 봐봐요. 인생이 출생을 한단 말이오. 출생을. 에? 출생을 해서 살다가 보면은 이제 뭘 해요? 이제 사망을 한단 말이오. 그러니까 지금 태어나는 날이 좋다는 거요. 죽는 날이 좋다는 거요. 그치. 왜? 죽는데 뭐가 좋냐? 그러니까 벌써 차원이 다른 거요. 왜냐? 출생하면 80년, 90년 산단 말이오. 그러나 죽으면 영원히 살아. 그러니까 태어나는 날보다 죽는 날이 중요한 거요. 네, 똑바로 알으란 말이요. 잘 태어나면 몇 년 살아? 80년, 90년. 잘 죽으면? 그럼. 그러니까 인생은 잘 태어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잘 죽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알지도 몰라가지고 잘 태어나면 8, 90년 잘 살지만 잘 죽으면 영원히 산다. 할렐루야. 시작. 뭐가 영원히 벌써 나와. 잘 태어나면 8, 90년 잘 살지만 잘 죽으면 영원히 잘 산다. 시작. 이제 뭔 이게 사건이 생겨가지고 이제 검찰에 막 이렇게 불려 다니다가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개 이제 불려 다니는 요인이 돈이거든요. 예, 뭐에 걸렸다? 이 돈에 걸려서 검찰에 불려 다니는데 가만히 보면 그분이 돈 때문에 죽는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죽어요? 이 명예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야 그까짓 것 뭐 물어주면 되고 사실은 뭐 그 괜찮은데 실추된 뭐 때문에? 명예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사안에 연류는 뭘로 됐는데? 돈으로 됐는데 돈은 별게 아닌데 뭐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의 귀중함을 모르고 살다가 이 명예의 귀중함을 모르고 살다가 명예가 실추될 때 이 명예가 얼마나 귀중한 것을 알아서 돈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뭐를 감당을 못해서 실추된 명예를 감당 못해서 죽어. 그러니까 잘 보세요. 형편없는 사람은 자살도 아니요. 그러면 자살하면 훌륭하냐? 꼭 그것도 아니요. 훌륭한데 그 훌륭한 행동이 훌륭하지 않고 형편없는데 형편없는 행동이 훌륭하고 그래서 인생은 네 박자라 그 말이야. 예, 잘. 베드로는요 주님을 세 번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베드로는. 가룟 유다는요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누가 더 나빠? 이제 그런 경우가 애매한 거요. 예? 예, 베드로가 더 나빠? 가룟 유다가 더 나빠? 예? 예, 이제 그런 경우를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 그러는 거요. 그런데 엄밀하게 성경적으로 보면 베드로가 더 나쁠 수도 있어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나가서 뭐 했죠? 타락했죠. 거기서 그냥 죽었으면 어디가 그거? 지옥가. 근데 다행히 뭐 하고 돌아왔어? 회개하고 돌아왔지. 그렇죠? 예. 그다음에 예수 믿다가 뭐 하면? 부인하면은,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떠나가지고 그냥 죽었으면 어떻게 돼, 그거? 지옥가. 그런데 다행히 뭐하고 돌아왔어요?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예수 믿다가 실족하면 지옥가. 근데 실족해서 죽으면 지옥 가는데 실족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뭐예요? 그 사람. 근데 예수 믿다 자살해버리면, 이거는 좀 사건이 복잡한 게, 돌아올 수가 없어, 돌아올 수가. 뭐 해가지고? 자살해가지고. 그래서 의미로, 이런 말이 조금 조심스러운 말인데 오해를 하지 말고 멀리 오해하지 말고 가까이 이해를 하세요. 차라리 사람을 죽이면 죽인 사람은 살인자가 돼서 재판을 받고 감옥에 있다가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데 내가 나를 죽여버리면 회개를 하려니 이씨야지 회개를 하지. 아니 어떻게 살아 이씨야지 회개를 할 거 아니오. 그러니까 구원의 차원에서는 살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자살이라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게 참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런 식으로 뉘앙스상 얘기하면 차라리 자살을 하느니 죽여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냐 그거요. 그러니까 그냥 살인하지 말라 그래야지.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살인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다? 자살이다. 살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자살이다. 그러니까 절대 뭐는 하지 마라. 자살은 하지 마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하루에 36명씩 자살한다니까. 우리나라가 어저께도 36명, 오늘도 36명, 예언컨대 내일도 36명. 그래서 내가 이게요 CTS에서만 설교할 일이 아니오. 이거 9시 뉴스 데스크에 MBC, KBS, SBS로 다 내보내야 돼.
그래서 먼 차원에서 자살 방지 캠페인 차원에서 보세요. 성경에도요 근거가 있는 게 요나가 원래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타시스로 도망갔잖아. 그래가지고 풍랑이 일어났어. 갖고 다 죽게 생기니까 짐을 다 내버렸네. 그래도 풍랑이 가라앉지를 않아. 그러니까 선장이 왜 그러냐고 제비를 뽑아보니까 누가 딱 걸렸어. 요나가 딱 걸렸어. 그래서 어디 있나 봤더니 뱀이 창에 자고 있는 거야. 아따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훌륭한가 보세요. 그러니까 선장이 뱀이 창에 자고 있는 요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자는 자요 어찌미뇨? 아따 말을 보통 수준 있게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배 타시는 분이 그렇게 수준 있는 얘기를 합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성경이요 이게 보통 훌륭한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요나가 딱 정황을 보더니 뭐라고 하냐. 나를 바다에 뭐 해라? 던져라. 나를 바다에 던져라. 아니 자기가 뛰어들지 왜 던지라고 그래요? 뛰어들면 뭐요? 던지면 그 봐. 그러니까 절대 뭐는 안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아빠 뛰어서 뛰어내릴 때 그냥 뛰지 말고 여보 나 밀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여보 나 밀어. 이렇게. 예. 그러면 에이거 목사님 그게 그거죠. 그게 그거 아니요. 왜냐? 누가 밀어? 누가 밀어? 여보 왜 그래 하고 살지. 맞아요 들려요. 아이고 진짜 우리 근이는 밀어요. 그러면 안 밀을 사람 보고 밀으라고 그래야지. 근데 우리 근이는 진짜 민다면 여러분은 인생 진짜 잘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밀을 정도로 살면요 그냥 죽지 말라고 얘기해. 절대 뭐는 하지 말자. 절대 자살은 하지 말자. 그런데 이제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가 다른 게 이거요. 베드로는 부인을 딱 해놓고 미안하니까 주님을 떠났어요. 그래가지고는 고기 잡으러 갔어. 그러니까 이제 고기가 잡혀? 안 잡히지. 그러니까 주님이 거기 신방을 오신 거예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고기를 잡았느냐 못 잡았나이다. 그러니까 깊은 곳에 던져라. 그래가지고는 이제 고기가 우편에 던져라. 그래가지고 이제 고기가 많이 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시다 하니까 베드로가 옷을 벗어 던지고 주님께 가서 그때 회개를 해서 위대한 사도가 된 거예요. 자, 그때에 중요한 게 이거요. 베드로의 마음 속에는 잘한 건 없지만 그래도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살다 보면 뭐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무엇이야 부자자지 이렇게. 근데 가룟 유다는 자살만 안 하고 그냥 어디 있었으면 주님이 거기 또 신방을 갔습니다. 예, 가셔가지고 야 은삼십에 나 팔은 걸로 걱정하지 마라. 베드로처럼 회개만 했으면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도는 베드로에서 가룟 유다로 바뀔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사회를 못 참고 목을 매달아 죽었는데 이제 이거를 영적으로 제가 봤을 때 잘 봐봐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베드로가 부인은 자기가 했지만 그게 누구 역사요? 마귀 역사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를 내게 청구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사탄의 꼬임에 넘어서 부인했고 가룟 유다가 은삼십에 예수님을 파는 것도 파는 건 유다가 팔았지만 누구 역사요? 사탄의 역사요. 그죠? 그러니까 사탄이 똑같이 지금 주님을 떠나게 성공을 해놨단 말이요. 제자 중에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아 그래서 이제 성공을 해놨는데 아 예수님이 신방 와가지고는 베드로를 호딱 데려가 버리는 거요. 그러니까 가룟 마귀 입장에서 이거 놔뒀다가 누구도 회개하게 생겼어 이거. 가룟 유다도 그러면 자기는 붕쪄버리잖아. 그러니까 재촉한 거야. 너 같은 건 빨리 죽어야 된다. 너 같은 건 빨리 죽어야 된다. 너 같은 것은 빨리 죽어야 된다고 심리적 압박을 마귀란 놈이 했다 그 말이지. 오늘 여러분 삶에요. 그러니까 검찰에 불려다니다가 죽는 사람들에게도 틀림없이 나 같은 건 죽어야 된다. 네, 이거 부끄러워서 못 산다라고 그놈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재촉을 했을 거야 심적으로. 그때 베드로처럼 이런 성격이 났다 이거요.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뭐지 이렇게 하고 그냥 살으라 그 얘기를 내가 하는 거요. 이해가 됐어요 이제? 내가 그거보다 10배 100배 더 큰 죄를 짓고 잘못을 했을지라도 아무리 명예가 중요한들 생명보다 중요한 건 아니다.
명예가 아무리 중요한들 생명보다 중요한 건 아니다. 그렇지. 명예는 뭐보다는 중요해도 돈보다는 중요해도 뭐보다는 중요하지 않다. 그럼 그러니까 그냥 살아라. 두 번째 희소식. 희소식. 실추된 명예는 반드시 회복될 수 있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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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명예가 실추됐다고 해서 그것이 인생 끝난 게 아니다 이거. 명예를 모으면 돼. 회복하면 되는 거야. 형제가 있었는데 생활이 어려우니까 둘이 도적질을 했는데 양을 훔쳐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안 들키게 잘 할 일이지. 어떻게 안 하던 도적질을 해서 그런지 붙잡혔어. 예.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동네에서 저런 건 아예 본때를 보여서 다시는 도적질을 못하게 해야 된다 해가지고는 세상에 sheep theft 그래서 양 도둑놈 첫 자를 따가지고 이마박에다가 ST를 새겨버렸습니다. 양 도둑놈 sheep theft 양 도둑놈 그냥 딱 이마박에 새기니까 형은 도저히 창피해서 못 살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동네를 떴어요. 아무도 모르는 마을에 가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사가 하나 왔는데 이마박에 말이요 이게 ST가 써있어. 그냥 그걸 알 수가 없잖아. 저게 뭐냐 저게. 근데 이 사람 사는 거 보니까 꼭 도둑놈 같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 사는 거 보니까 도둑놈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소식이 들려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동네에서 양을 도둑질하다가 들쳐가지고 sheep theft 해가지고 양도둑놈 그 약자라는 걸 알았어. 정체가 탄로났어. 그래가지고 다시 또 동네를 떴어요. 아무도 모르는 마을로 갔더니 또 궁금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게 뭐냐. 근데 저 사람 사는 거 보니까 꼭 도둑놈 같지 않아요? 아니나 다를까 정보가 또 들어왔는데 양도둑놈이라 그 말이요. 그래가지고 계속 동네만 옮기다가 양도둑으로 죽었어. 그런데 동생은 그 사실을 인정을 했어요. 나는 양도둑이다. 그래서 동네를 바꾼 게 아니라 나를 바꿨어요. 나를. 그래가지고 성실하게 사는 거야. 열심히 일해서 구제하고 일해서 돕고 다 세월이 지나면서 잊혀져가기 시작하는데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탄생하면서 궁금하기 시작했어. 저 이마박에 저 ST가 뭐냐. 글쎄 저 사람 사는 거 보니까 성자 아니여 저? 에? 세인트.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영어가 기초가 돼야 이 말을 이게 정이야. 그러면 뭐 궁 떨어지는 줄을 알아서 피어든지 뭘로 막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걸 모르면 먹으려면 먹어. 아니 궁 떨어지면 지는데 먹으려면 먹어? 어? 아니 어느 정도 내가 얘기를 하면 밑에서 이게 뭔지를 받쳐줘야 설교도 되는 것이지. 에? ST가 뭐예요? Saint 성자의 약자란 말이요. 아 저게 뭔자요? 성자구만 그려. 해가지고 동생은 양도둑놈을 성자로 바꾸고 살다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요 전 세계를 다녀보니까요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이 있는데요 꿈을 안고 간 사람도 있지만 피해 간 사람들도 있는데 내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 나를 바꾸면 간단한 것을 자리를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를 바꾸면 간단한 것을 자리를 바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시작. 그래서 내가 군대 생활할 때 아주 좋은 그 용어가 군대에서 쓰는 용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내 위치가 최전선이다. 여기서 초전 박살. 시작. 그럼 어디 바꾸려고 하지 마라 이거예요. 여기서 뭔가 이걸 끝장을 내야지 바꿔서 오려고 하지 말아요. 나는 목회도 그렇게 생각해요. 목회도 내가 하는 이 자리가 최전선이다. 여기서 뭘 해야지. 하,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지. 내가 딴 교회 가면 자를 거다.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더라도 있는 자리에서 잘해놓고 가. 아멘. 사업도 그래요. 아, 내 진짜 이런 장사해서 그러지. 내가 저런 장사 오면 그 쓸데없는 소리 마. 이런 장사는 잘해놓고 저런 장사야. 네? 여러분, 이 세상의 원리는요, 하나를 잘하는 사람은 다른 것도 잘하지만 하나를 못하는 사람은 다른 것도 못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관리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 이름의 명예에 유난히 더 애착을 가지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주님, 여호와 뭐 이렇게 이름이 많죠. 이렇게 많은데 이게 원래 하나님의 본명은 여호와요. 저는 장경동이지. 장경동이 내 본명이고 은혜 아빠 선숙이 신랑 갑석 씨 아들 여러분의 강사 우리 교인들의 목사 그거는 다 본명이 아니여. 그냥 나를 호칭해서 부르는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명은 뭐라? 여호와라. 여호와. 여러분 우리나라도 조금 수준 있는 사람은 아버님 이름을 불러 안 불러? 안 부르죠. 그냥 아버지 그러죠. 아버님 이름이 있지만 아버지 그럼 통용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 그러면 다 통용되죠. 하나님 본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 안 부르는데 너무 안 부르다 보니까 뭘 잊어버려? 이름을 잊어버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을 가족을 딱 모아놓고 하나님 이름을 부릅니다. 이름을 기억하게 하려고. 여호와! 그렇게 부르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이 죄 많은 인간이 불러 죄송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속죄제를 드려요. 멋있잖아? 예? 예. 근데 가만히 보면 할아버지 이름은 좀 아는데 할머니 이름을 잘 몰라. 왜? 할머니라고만 불렀지 할머니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거든. 예. 그러니까 그것도 한 번씩 해줘야 될 것 같아. 강소하기! 그게 우리 할머니 이름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명이 무엇이라? 여호와라. 여호와. 그 여호와가 하나님의 본명이신데 그 하나님의 본명인 여호와를 어떻게 망령되 일컫지 마라. 망령이라는 것은 망령될 망, 실령령, 늙어서 정신이 흐려져서 말과 행동이 어그러지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영어성경은 You shall not misuse. 유스하는데 미스하지 마라. 잘못 사용하지 마라. The name of the Lord your God. 너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잘못 사용하지 마라. 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가 중요시다? 이름이 중요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준에 이른 사람들은 뭐를 중요하게 살아간다? 이름을 중요하게. 그 이름은 이름이 담고 있는 뭐를?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간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6장 9절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믿음이란 믿음의 사람이란 어찌 보면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높인 사람. 나는 오늘 여러분 진짜 내가 중요한 거 오늘 가르쳐 줄 테니까 꼭 명심하셔서 여러분은 생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산 사람 넷을 내가 소개하는데 첫째가 누구냐? 다윗입니다. 누구요? 다윗.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서 보세요. 하. 왜 그런 거 있죠? 이쪽 파 저쪽 파 깡패들이 다 싸운 게 아니라 그냥 오야봉 하나씩 붙어서 지면 진 걸로 이기는 그거를 싸움 도두는 자라고 그래. 근데 그 이름이 뭐예요?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여섯 규빗 한 뼘이라. 저 여섯 규빗 한 뼘이 얼마냐? 2미터 90입니다. 제가 키가 180이니까 저보다 110cm가 더 커. 그러니 저 친구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진짜 시대를 잘못 탔어. 저 친구는 요즘에 났어야 돼. 요즘에 나왔으면 NBA 주전이요.
뭐 뛰어다닐 것도 없어. 그냥 바스켓 덮고 있으면 돼. 그냥 볼 날라오면 다 쳐버려. 그냥 다 쳐버려. 그치? 계속 30분 동안 치다가 30초 남겨놓고 가가지고 넣으면 항상 2대0으로 이겨. 게임이 좀 싱거워서 그러지. 그 다음에 딱 와가지고 나와라! 이스라엘의 장수는 나와라! 이렇게 내가요 골리앗한테 가가지고 신방 한 번만 갔으면요 그때 블레셋이 이스라엘 이겼습니다. 아유 나 진짜 신방 갈 일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성경을 보면 근데 이 등신이 그냥 나와라! 나와라! 이러고만 했으면 나올 사람이 없어. 저쪽은 지금 다 쫄아가지고. 근데 나와라 나와라 하다가 여호와가 누구야? 누구 이름을 망령 뒤에 일컬어버렸어? 하나님의 이름. 그 결정적인 실수를 한 거야. 그때 다윗의 마음속에는 지금 누가 계셔? 성령님. 거기서 의분이 확 올라온 거예요. 누구 이름을 망령 뒤에 일컬으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뒤에 일컫는 순간 다윗의 마음속에 의분이 팍 올라오니까 내 이놈의 새끼 내 죽여버린다. 죽여버린다. 사무엘상 17장 26절 시작.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가로되 이 블레스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스 사람이 누구간데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 하겠느냐. 이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내 이놈 새끼 죽여버린다. 그래가지고 이제 17장 43절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뭘로 여기고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뭐하고 저주하고 그 다음에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에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그 다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거는요 이거는 이게 문어체로 읽으면 안 돼. 이거 문어체로 읽으면 안 되고 구어체로 읽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딱 나갔단 말이에요. 양치다가 와가지고 내 이놈 새끼 죽여버린다 하고 나가니까 골리앗이 가만히 보면 무언 전쟁하는데 무언 꼬마둥이가 하나 뭐 목동 같은 님이 나와. 그러니까 너는 나를 개로 하느냐 이게 그 얘기요. 너희놈 죽었다. 그러니까 다윗이 너는 창과 칼을 의지하고 나왔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왔다. 너희놈 죽었다 이놈. 자 사람의 생각은 나는 약하고 적은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틀림없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뉘앙스 시작 잘 보세요. 말 잘하는 거하고 에? 잘 말하는 거하고 그게 그거 같아도요 말 잘하니까 요것도 먹는 거예요. 잘 말해야 칭찬 듣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요것도 먹는 이유가 말을 잘해서 그래요. 잘 말해야 돼. 그러니까 말 잘, 잘 말 그게 그것 같아도 그게 그것 같잖아. 그지만 그게 아니라니까. 어? 잘 생각해봐. 하여튼 말은 잘이요. 그게 요것도 먹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잘 말하냐. 그 칭찬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를 바꾸란 말이요. 적이 강한 게 아니라 내가 약한데 사람의 생각은 나는 약하고 적은 강하다. 그런데 적이 강한 게 아니고 내가 뭐 한 거다? 그렇지. 그게 무슨 말이냐? 적이 강한 게 아니라 내가 약하다. 그 말은 적의 문제가 아니고 누구 문제다? 그렇지. 빚이 많은 게 아니라 갚을 능력이 없다. 그 말이요. 여러분 빚 많은 것이 뭔 상관이요. 갚기만 하면 되지. 그러니까 다 말하기를 이렇게 아이고 빚이 많여가지고 말이요 그게 무슨 상관이요. 정확하게 얘기해. 벌이가 시원찮아서 그렇게 말하라 그 말이요. 여러분 우리나라 부자가 뭐예요? 빚 많은 게 부자요. 뭔 말을 알아들여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제 아무리 훌륭한 기업 뭐 삼성 뭐 사성 오성 육성 칠성 금성 다
한때의 회사의 목표가 뭐예요? 부채율을 200%로 낮춰라. 부채율을 200%로 낮춰라. 그 말은 자산이 100조면 빚은 얼마라 이거요? 200조 밑으로 낮춰라. 빚이! 그러나 누가 여러분은 그렇게 비춰? 여러분 왜 여러분이 빚이 없는 줄 알아? 가난해서 그래요. 왜 그분들은 빚이 많은 줄 알아? 부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빚 많은 게 부자다. 시작. 그러니까 우리는 빚 있어봐야 몇백, 몇천, 몇억이잖아. 거기는 몇시, 수십조요. 그런데도 꼼짝없잖아. 왜? 빚이 많은데 왜 꼼짝없어? 더 벌으니까. 말귀를 알아들여야 되는데. 적이 강한 게 아니야. 내가 뭐 한 거지? 약한 거지. 그렇지. 빚이 많은 게 아니야. 내가 못 버는 거지. 그러니까 적에게서 해답을 찾으면 답이 없고 나에게서 해답을 찾아야 답이 나온다 그 얘기요. 여러분 암이 센 게 아니요. 저항력이 떨어진 거지. 알지도 몰라가지고. 암이 센 게 아니다. 저항력이 떨어진 거지. 시작. 그러니까 암을 보지 말고 뭐를 봐야 돼? 저항. 봐요. 아유 진짜. 우리 몸이요 세포가 60조개야. 몇 개? 60조개. 60조개 세포 속에 쥐까지 것이 암이 있어봐야 몇 개나 되겠어 그거. 에? 지금 많아봐야 1억 개, 2억 개, 5억 개, 100억 개겠지. 그래 100억이라고 해봐. 100억 해봐야 60조개에서 100억이면 1조도 안 되잖아. 뭔 말인지 알아들어? 깎아 떼어내면 되는 거야. 이거 100억 개 떼어내도 몇 개가 남았어? 계산이 안 되잖아요.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봐봐. 그 봐. 말은 없지만 바로 갔다는 건 뭐요? 자신감이 넘쳤다 그 말이야. 바로 가서 뭐가 넘쳤다? 아, 바로 그거요. 그것이 에? 장사를 하든 운동을 하든 전쟁을 하든 뭘 하든 기본은 뭐요? 자신감과 담대함입니다. 분명히 알아두세요. 적이 강한 게 아니다. 내가 약한 거다. 저쪽이 센 게 아니다. 내가 약한 거다. 내가 더 세면 되잖아. 에? 문제의 열쇠는 적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단 말이오. 그러니까 안 걸렸다고 죽었다 하지 말고 너는 죽었다 그러란 말이오.